그러면 거저 거기에 109페이지, 108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108페이지. 의사표의 효력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8페이지 의사표의 시의 효력, 그지? 얘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나온다. 몇 단계? 4단계. 의사표시 효력은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표백.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내용을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주의.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이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 범위 설명이, 그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다. 그럼 표백주의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건 뭐 상대방 없는 단독이. 그럼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다. 예?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래서 여러분,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게 원칙?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이거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하면 무슨 달? 도달. 그게 원칙. 그럼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볼수 있는 상태에 어느 거?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것. 그래서 놓여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상대방의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어차피 효력하면 무슨 달? 도달주의다고. 그럼 도달에 대한 예외가 무슨 주의냐면은 발신주의. 발신주의 몇개 있냐면 그 다섯 개, 그 프린트 꼭 외워야 된다고. 잘 나온다. 그렇지. 제한능력자를 무능력자라고 그러거든. 그럼 뭐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학답. 근데 그 무능력자 무권대리 채무인수 요거 세 개의 최고 학답 독초에 대한 학답에 대한 학답은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 요거 말고 최고에 대한 확답 많다. 이거 말고 최고에 대한 확답 나면 무슨 달? 도달 하는 거 그랬어.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게.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만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무슨 달? 도달. 그다음에 그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뭐 무슨 낙 승낙 그 다섯 개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하는 거. 그러면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그지? 표자가 입는다. 표자는 뭐 돼야? 도달되어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도달 안 됐다?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다? 표자가 주장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그럼 결국 그래서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짚는다? 표자가 진다 하는 거. 누가 진다? 표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수령 능력은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표자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도달되어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 자,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표자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자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누가 안고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안고로 본다. 그래서 자, 제한 능력자에 도달된 게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누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주장하거나 누가 안 경우 법정 대리인 안 경우는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잘 되는 거 발신 후 사정 변화. 그러면 이거는 능력은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 할 당시에만. 능력 언제? 할 당시에만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도달하면은 효력 발생한다.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하면. 그래서 그걸 중간에 사망하거나 능력 어떻게 상실할지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하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발신 후 사정 변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는데 단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의 청약에서 청약 후 일반적인 거는 의사표시 후 사망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근데 요 세 개 고용 위임 조합은 어디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 하고 나서 청약 후 사망했다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이건 발생하지 않고 효력만 한다? 상실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 개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113페이지 몇 페이지? 113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113 효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끊고 자 하고 나서 죽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끊고 경우 떼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놓여 있는 때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맞죠? 뭐 하면 됩니까? 놓여 있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놓여 있으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자, 요거 잘 나오는데 여러분, 내용 증명 등기 우편 같은 말이다. 다시 뭐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은 발송되었다.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추정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사표시는 뭐 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본다. 그 다음에 표자가 통지를 발송한 제한능력자 후 제한능력자 됐잖아요.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걸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근데 그 법정대리인 통지자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법정대리인하고 관계 없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 5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 상대방이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수요 없이 수취를 거절한 경우 자 핵심 단어 뭐했다 도착했는데 그 수취를 뭐해도 거절해도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문제 몇 개만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5번, 7번, 9번 요 세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몇 페이지? 116페이지 자,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 그지?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법령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동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핵심 단어 찾습니다. 의도한 목적대로,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뭐한 대로? 의도한 목적대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소문을 믿고 의도한 목적 이런 말 나오면은 자기 혼자 무슨 상의 착오로 본다? 동기상의 착오로 봅니다. 핵심 단어 여기는 뭐?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건 뭐? 동기상의 착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다. 자, 감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 감유가 있긴 있는데 무효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됐습니까? 예.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없다? 착오 없다. 그 다음 유발된 동기는 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유발된 동기, 아까 뭐된 동기? 유발된 동기, 그냥 상대방에 한 기망, 오리지널 착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푼다. 그 다음에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계약하는 경우, 자, 여러분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한 경우 누가 공시된 거는 대장등기부관청 세 개, 다시 뭐 대장등기부관청은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근데 그게 매수인이 대장등기부관청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항상 핵심 단어 쭉 읽어서 하는 거 아니고 핵심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 토지대장을 뭐하지 않은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 하면 이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은 답이죠. 아까 자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자 매수인은 착오가 있으면 뭐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매수인은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맛배기. 자, 7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쭉 읽는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사기 강박 틀린 거. 자, 주 소송 행위는 아까 했죠. 자, 고기 들고 세 개 소송 행위, 공법 행위, 음습 행위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유효라는 말 안 쓰고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 씁니다. 다시 무슨 행위는 소송 행위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자 여러분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본인. 그럼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본인이 선의면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냥 틀린 거 몇 번? 2번. 누가 당했다? 상대방이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대리인. 그럼 누가 사기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 그러면 상대방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거 잘 냅니다. 선임 무과실이면 취소 못한다. 나오면 OX, X. 뭐 선임 무과실이든 알았든 몰랐든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자, 3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러분 교환, 다시 뭐? 교환, 광고. 다시 뭐? 교환, 광고. 교환은 서로 보고 확인하거든. 광고는 청약의 유인. 그래서 광고 교환에는 뻥튀기했다. 자, 광고와 교환은 무슨 튀기? 뻥튀기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망이 거의 안 되는 거. 광고 교환 나오면 기망 거의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환에 그럼 4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교환 계약 무슨 비? 묵비 기망이 아니다. 그 다음 제3자 사기. 그럼 여러분 제3자 사기는 뭐 취소하든 안 하든 사람이 같다 다르다 상대방하고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취소하든 안 하든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 문제.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의사표현 효력 틀린 것. 아까 앞에 거하고 똑같죠? 청약을 발송한 후에 뭐하여도 사망하여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죠? 예.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놓여 있으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내용 증명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할 때만 있으면 되죠? 후!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자꾸 문제 푸니까 되죠, 그죠? 되는 것 같죠?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것 같으면 된다. 그 다음 5번. 그래서 틀린 건 4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뭐하였으나 도착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뭐한 경우 거절한 경우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됐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뭐해도 거절 한마디로 뭐하오? 놓여 있으면 되죠. 뭐하면? 놓여 있으면 다시 뭐? 놓여 있으면 뭐해도 거절해도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대리해서 쭉 오늘처럼 정리하도록. 그럼 집에 가서 또 한번 동영상 한번 더 봐야 된다. 한번 더 보고 집에 가서 한번 더 보고 그 다음 책 읽으면 재밌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고급이잖아요 지금. 저번에는 저번 달에 한 거는 뭐 기본, 이번은 뭐 심합니까? 고급 아닌가? 고급. 다음에 뭐 심화 이렇게 이제 5, 6월 그냥 고급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빨리 나가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몇 점? 60점. 그렇지. 그런 거 꼭 기억하고 70점 거지. 우리는 목표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